설정. 잠깐만요. 설정에서 비디오 월에 아니 내가 안 보이잖아요. 월 누르고 IP는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맞춰주고. 자 지금 화면이 뒤집어져 있는 걸 화면 가시죠. 화면 가서 뒤집어져 있는 걸 지금 제대로 맞출 거지? 예. 네. 각도 여기 거지? 안에 화면 여기 눌러서 AIP 선택하고. 180도 업데이트 하나 하게 되면 왼쪽 위에 거 잠깐만 왼쪽 네. 위에 게 다시 정상적으로 똑바로 오고 맞기고. 아직 저거는 뒤집혀 네.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DMI 2 이게 DP 연결한 거 오케이 얘를 다시 180도 업데이트 누르면 오른쪽 것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자 모니터를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고 예. 이렇게. 예. 지금 이제 다시 화면을 보시면 자, 이게 기존에 이제 바꾸고 나서는 이제 정보값이 안 올라오잖아요. 위에 보시면 다시 검색이라는 게 나와요. 이렇게. 아, 그렇지. 얘를 누르면 이게 다시 이제 바뀐 예. 그 값이 들어가고 NDS가 이제 예. SS가 되고. 그건 됐고. 나머지 한번 영상을 한번 하고 했고. 더블 클릭 아니, 걔만 한번 확대해서. 예. 잠깐만. 네 개 전체 다 한번 해 보세요. 전체를 하면 뭐가 사라지네? 전체로 했을 때는